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치킨가스입니다. 닭가슴살로 만드는 치킨가스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이 1kg입니다. 치킨가스나 돈가스 같은 거는 1kg씩 해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되니까 한번 할 때 좀 넉넉하게 해두면 좋습니다. 양파 한 개와 마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이고요.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물을 좀 넣어야 돌아가죠. 요거는 제가 믹서기에 갈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마늘을 갈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가슴살을 점해야 되겠습니다. 닭가슴살을 치킨가스를 크게 하시려면 이렇게 넓게 펴시고요. 또 이렇게 넓게 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굽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이거를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냉동 닭가슴살인데요. 1kg 사가지고 해동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거거든요. 다 닭가슴살 점이는 건 다 했고요. 양념을 해서 재워놔야 되는데요. 갈아두었던 양파와 마늘을 넣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맛술입니다. 맛술 소주잔으로 한 잔 넣고요. 이거는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는 자, 이렇게 편하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해주는데요. 소금을 뺐습니다. 어차피 얘는 나중에 양념 맛으로 먹을 거니까요. 이렇게 절여서 냉장고에다가 몇 시간씩 넣어두시면 좋아요. 더 맛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생략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계란 두 개 넣고요. 머스타드 소스거든요. 자, 한 숟가락 넣습니다. 자, 이게 밀가루 다섯 숟가락이거든요. 숟가락으로 하나, 둘, 셋, 자, 넷, 자,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닭가슴살에 이제 다 버무려진 거죠. 빵가루 5컵입니다. 묻혀줄게요. 빵가루를 일단 제가 슬쩍슬쩍 묻혀서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꼼꼼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빵가루를 야무지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밀가루, 계란물 따로따로 씌우지 않고도요, 바로 해도 이대로 구워놓으면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치킨가스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스틱 모양으로 손가락 길이처럼 아주 길게 자른 거죠. 자, 요거는 일부러 제가 스틱 모양으로 길게 잘랐죠. 요런 모양이 굽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게. 이렇게 길쭉하게 만든 거는 또띠아용으로 좋아요. 또띠아. 치킨가스가 다 준비되었는데요. 이거를 오늘 한꺼번에 다 먹을 게 아니면 냉동실에 넣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요거는 작은 봉지예요. 요거는 중간 봉지. 그러면 여기 가장 작은 봉지에다가 한 번씩 먹을 만큼만 넣어 놓을게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은 냉동실에서 붙어가지고 서로 한 번씩 꺼내 먹고 싶어도 뭉쳐져 있으면 꺼내 먹기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먹을 양을 이렇게 중간 봉지에다 넣어놓습니다. 한 번씩 먹을 만큼만 자,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 한번 먹겠죠. 봉지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뒀다가 냉동실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한 봉지씩만 꺼내서 묵혀서
아니면 바로 후라이팬에 바로 기름 넣고 바로 구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치킨 가스가 준비되었죠. 바로 먹을 만큼만 남겨두었습니다. 튀겨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있겠지만 집에서 일일이 튀기시려면 기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한번 이렇게 한쪽 면만 익을 정도로 까시고요. 지금 달궈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닭가슴살이 빨리 익어요, 생각보다. 불은 중간불 이하로 하셔가지고요. 이제 속까지 충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을 얇게 겨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익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타월에 깔아서 기름을 잠깐 떼주세요. 자, 이렇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치킨가스를 준비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냉장고 안에 양상추나 예쁜 거 있으시면 좀 깔으시고요. 집에서 이런 걸 냉동실에 해놓으셨다가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어 할 때 해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담아놓고요. 소스는 이거 돈가스 소스거든요. 돈가스 소스를 저는 이런 뾰족한 주둥이가 있는 이런 소스통에 담아놓고 냉장고에 늘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없어서 이렇게 이거 알루미늄 호일로 마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마요네즈와 머스타드를 섞은 소스입니다. 이거는 파슬리 가루고요. 파슬리 가루는 냉동실에 보관하셔야지 늘 이렇게 파란색이 유지됩니다. 머스타드를 옆에다가 이렇게 더 곁들여줍니다.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